한인 노인들의 노인 아파트 입주를 지원하는 캠페인이 한인타운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노인 아파트 입주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렴한 렌트비는 물론이고 소셜워커 등이 상주해 있어 일반 아파트에서는 받기 어려운 다양한 혜택들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요자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입주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신청서 접수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 한인 노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분들끼리만 서로 쉐어를 하다 보니까 그걸 미처 정보를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민족학교에선 이 같은 한인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8월 초부터 본격적인 노인 아파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LAC에 있는 여러 노인 아파트들의 명단을 확보해 주소와 유닛수 등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와 관련해 다양한 내용의 문의 사항들이 있지만 아직 캠페인 초기 단계인 만큼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랑 그다음에 갱신해야 되는 부분 영어로 다 나오니까요.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발렌티어들 아니면 스태프들이 한분한분 1대1로 약속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번역해 드리는 작업 이제 하고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 측과의 연락을 통해 신청서 배부 일자와 오픈 유닛수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어 한인 노인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민족학교의 목표입니다. 또한 카운티 정부가 노인 아파트에 배정해 놓은 기금을 한인타운으로 끌어들여 타운에 새로운 노인 아파트를 건설하는 활동도 펴나갈 계획입니다.